커가는 녹음처럼 무더운 여름은 어김없이 찾아오죠. 누구보다 이 여름을 뜨겁게 보내는 방영길 씨. 내가 고추만 생각하고 이렇게 염려식을 해요. 열정을 품고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은 늘 보답을 주곤 했습니다. 진짜 궁궐을 지어낸 포도들이 많아요. 나의 정성과 사랑을 담았어. 아우씨. 궁궐 같은 포도처럼 부부의 사랑도 익어갑니다. 가장 뜨겁게 여름을 통과해보는 일. 여름은 뜨거워야 제맛이죠. 경상북도 남동쪽에 자리 잡은 영양 청송 영덕군.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영덕으로 향합니다. 영덕에서도 땅끝으로 불리는 하늘 아래 첫 동네 오지마을. 조창선 씨는 이곳에 6년 전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닭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달걀 개수가 평소보다 적습니다. 에이! 이놈들이 어떻게 된지 오늘은 계란이 몇 개 나오지를 않네. 뭐 어제 염소불로나 어이가 먹고 어이가. 어이잖아. 뿌리 부지 마라 캐도. 곰. 곰? 곰 맛을 좀 볼래. 곰 맛 한번 봐볼까? 티격태격해도 탐스런 포도만큼이나 속정 깊은 부부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탄생하는데 이 뒷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 자그마한 꽃가루도 다 털어야 되고 이건 지금 일부 다 털은 거라서 좀 그런데 깨끗한데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이 불필요한 가지 이런 것도 다 잘라야 돼. 필요 없는 거. 이걸 자르지 않으면은 열매에 영향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잘라요. 남편이 전지 작업을 하는 동안 아내는 포도 봉지를 씌우죠. 우리 집에 과실들은 다 저 닮아가지고 좋아요. 큼지막하고. 옛날 어른들이 그냥 밭이 좋아야지. 씨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밭이 좋아야 돼.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땅이 좋아야지 과실들도 잘 열리고. 이거 지금 익어가고 있는 이거는 지금 대봉이라는 품종입니다. 유기농으로 송이 형성을 하기가 힘들어요. 올해는 이 3층짜리가 아니고 진짜 궁궐을 지어낸 포도들이 많아요. 유기농을 고집하는 부부의 포도는 껍질째 먹는 품종이 많습니다. 맛 다 들었네. 먹어봐. 따도 되겠다. 진짜 제대로 맛. 다음주면 골라 따도 되겠네. 이거는 베니바라드란. 껍질이 분리가 안 돼요, 이거는. 일명 대추포도. 궁궐처럼 탐스런 포도를 얻기까지 부부에게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나도 이제라도 뭐라고 불러주는 호칭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어이. 그거 말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아. 어이. 차라리 떼구리라고 불러줘. 떼구리. 개구리가 아니고. 아니 그 덩치에 얼마나 구르려고 떼구리라고 불러달라고 그래? 인생은 둥글둥글하게 굴려가. 둥글둥글? 한번 불러봐. 떼구리! 알지? 떼구리. 어이 떼구리! 어이 빼고! 어이 빼고? 떼구리!
떼구라. 떼구라. 예. 그래, 내가 오늘 애칭을 하나 붙여준 대가로 선물을 하나 줄게. 뭔 선물? 자, 나의 정성과 사랑을 담았어. 아씨, 아직 덜 익었잖아. 노래 가사도 있잖아. 뭐? 무슨 노래?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익어가고 있다고. 인생도 익어가듯이 우리 사랑도 익어가는 거야, 이제. 익어가는 포도처럼 부부의 사랑도 깊어만 갑니다. 포도 농사를 훌륭하게 짓게 되기까지 조창선 씨의 노력은 남달랐습니다. 포도를 살찌게 하는 비법이 바로 여기 있다는데요. 포도액비, 포도요. 포도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자기 몸체에서 나온 줄기나 열매를 가지고 액비를 담아준 걸 제일 좋아해요. 모든 나무가 그래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 열매를 솎아내고 난 후 이렇게 액비를 만들어 다시 포도밭에 뿌려주는 것이지요. 찌꺼기는 걸러서 물에 희석시켜 사용하고요. 액비가 준비되면 이렇게 물을 조금만 희석시키면 어차피 이 강수에 희석이 되니까 농도를 조금만 하면 돼요. 물하고 액비가 같이 섞여서 요 점적으로 이렇게 똑똑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그 양분을 흡수를 한다고 보면 되죠. 여름에는 사람들이 복숭아도 많이 먹고 포도, 수박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솔직히 없어서는 안 되는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곡식이나 과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하는 저희들은 좀 힘들지만 중요한 계절이에요. 좀 낫다. 저위엔 더 낫거든. 부부는 이곳에서 벌써 여섯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도 외에도 수확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복숭아. 어우, 이쁘게 자랐네. 풀 베는 거 외에는 거의 할 게 없고 비가 안 오면은 따서 머니 세는 거밖에 없어요. 대구리 올해 농사 짓는다고 참 고생 많았다. 올해는 당신 덕분에 진짜 뭐 대풍이 될 것 같은데 사랑하고 우리 올해 돈벼락 좀 맞아보자. 아이고 눈물이 다 날락하네. 맨날 일 안 한다고 뭐라 하더만은 그래도 봐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낫죠. 그래 도와주니까 이래야지 혼자 지금 어떻게 하겠노. 그래 이제는 아는구나. 아니 말로 해야 알지. 저 마음으로는 알지만 그래도 한마디 말로 듣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라고. 아니 그래 그러면 계속 일하면 저 눈물 다 말라보면 어쩌겠고. 그러면 그래, 맞아요. 이제 또 한 10년 있다가 한마디 해주면 돼. 아이고 그래 내가 많이 울게 해줄게. 그럼 웃게 해줘야지. 눈물이 곧 웃음이다. 떼구리라 불러주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오래 행복할 겁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실처럼 말이지요. 깊어가는 여름, 익어가는 건 과실뿐만이 아니죠. 뙤약볕 아래 부지런히 고추밭을 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로렐라를 넣은 영양제를 고추 잎에 뿌리는 방영길 씨는 우리나라에서 고추 농사 잘 짓기로 손꼽히는 고추 마이스터입니다. 아, 지금 고추가 어떤가? 이렇게 다 보면서 야, 얘가 잎이 엄청 싱싱하다. 내가 고추만 생각하고 이렇게 염면식을 해요.
이럴 때 아니면 고추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 진짜로 뒤에 농약이면은 마스크로도 이게 감당이 안 되시죠?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 하면 이런 게 좋은 점은 있어요. 진짜 힘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농사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마이스터가 된 남다른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먼 데서 오셨네. 먼 데서 오셨어. 청양군입니다. 예. 제가 이제 포도 농사 짓는데 이번에 폐업하고 내년에 이제 고추 농사 지어보려고. 고추를? 고추 농사 배우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 착과가. 예. 자, 이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착과잖아요. 예. 개화금이 만 원. 만 원? 2만 원. 이제 감이 와요? 3만 원. 그러니까. 이만큼 10만 앞으로 원. 한 달 동안 요걸 넘어가서 이만큼 클 거예요, 이게. 이건 뭐, 거진 시내 경제지 뭐.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서 매운맛이 일어나거든요. 여기는 단맛을 내고. 이제 아직은 약이 찬다고 그러거든요. 매운맛이 덜 찼네요.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단맛 나고 있고요. 가시고. 여기 가시고.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9년 전 아무것도 없던 골짜기를 찾아와 고추 마이스터가 되기까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고추 다, 이거 엄청 좋다, 고추. 응? 누가 이렇게 키웠어? 당신 참 대단해. 내가 다 키웠지. 맞지. 키웠다고 뭐 했어? 아, 새끼가 키우면 뭐 신랑이야, 노르는 거지. 방영길 씨는 고추에 그물을 연결해 농사를 짓는데요. 고추가 떡바로 올라가야 돼요. 뭉쳐있으면 고추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그 착과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약을 치면 약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통풍도 잘 되고 수확량도 좋고 고추 맛도 좋고. 성장 속도를 보면서 그물을 치고 고추가 잘 자라나게 돕는 것이지요. 이런 농사는 혼자 지면은 안 돼요. 하느님이 신이 주신 직업이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있어야 돼요. 짝 없으면 농사 짓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섹시한테 고맙습니다. 아니, 시골 와서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맞지? 아니, 시골에 오면 일도 안 시키고요. 막걸리만 갖다 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일은 제가 더 많이 해요. 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장인이 소를 갖고 일을 하는데 소가 힘이 드니까 주저앉았대.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소 꼬리가 부러붙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소가 놀래가지고 뭐 나 살리라고 도망갔겠죠. 그러고는 절대로 안 앉아요, 소가. 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일 안 하시면 꼬리에다 부러지겠지. 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꼬리 불타는 거 보면서. 방영길 씨가 고추 장인이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아내의 도움이 참 컸습니다. 여기? 내가 아예 묶었어. 묶었구나. 너무 옆에 하니까. 앞에 나. 우리 색 씨가 고마운 게 여기 와서 참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얘기한다면 3박 4일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거예요. 나 믿고 한번 의욕 한번 잃지 않고 따라와 줬다는 게 고맙고 그래 고마운 게 뭐 한두 가지인 거야.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어주는 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낸 남편의 뒤를 묵묵히 지켜보아온 아내. 뜨겁게 보낸 여름의 끝에 부부는 이제 올해 첫 수확을 시작합니다. 강영길 씨의 열정을 닮은 탐스런 고추입니다. 강영길 씨 부부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고추. 자식을 품에 안듯 고추를 수확하는 부부의 마음은 매번 벅차오릅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 보람이죠, 보람. 치열했던 부부의 하루하루를 이 고추는 기억할까요?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낸 부부의 여름이 깊어갑니다. 그냥 저여름이면 난 여름이고. 가다. 알겠습니다.